초석잠이 뭔지 아시죠? 초석잠 종근 무료 분양입니다. 영상 맨 마지막에 전화번호 올려놔요. 이렇게 무지하게 크네요. 이게 원래 작은 건데 원래 땅이 좋아가지고 지금 너무 커요. 초석잠의 그 6가지 기능을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이 논둥 옆에 이렇게 놨는데 농장을 이사하게 돼가지고 그냥 이제 보또랑에 있는 걸 뽑아봤어요. 버리고 갈까 하다가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실해요. 뭐 한 길까지 컸어요. 싹이 이게 뇌기능에 이렇게 좋대요. 뭐 고혈압인가 뭐에 좋다고 하던 얘기를 들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조금 뽑아놨어요. 이렇게 저 두 개도 있는데 수로 안에 싹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 이게 뭔가 하고 죽었나 하고 뽑아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해요. 저것만 해도 그 하루 컷만 가지고도 번식력이 올라좋아가지고 좋거든요. 이거 뽑아보는 거 보세요. 장 건강에 이렇게 좋대요. 장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속에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해요. 저거 저게 이제 뻘이 차여가지고 그 낙엽 썩은 게 차여가지고 있던 거라 속 안에 무지하게 많아요. 저거 세 사람 갖고 뒤져도 저거만 해도 굉장한 양인데 요거 굉장히 좋아요. 저거 저 안 꽉 찼어요. 지금 혈관 건강 증진에 그렇게 좋대요. 여섯 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이었어요. 저게 지금 부엽토죠. 낙엽 썩은 게 떠내려오다가 쫙 가라앉은 거라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그 풀륨관 밑에 깔려있어서 저것만 해도 꽉 찼어요. 꽉 찼어. 엊그제 비가 와서 질척거려가지고 안 뽑히는데요. 굉장히 저것만 해도 굉장한 양이에요. 저것도 희미해갔어요. 네 번째 간 기능 개선에 그게 좋대요. 저거를 갖다가 한 바가지만 갖다가 듬성듬성 심어놓으면은 원래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잘 퍼져요. 저게 잡초를 이기더라고요. 종근을 그 무료로 분양할 테니까 가져가세요.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는 뭐 여기 유튜브에다가 잘못 광고하면은 또 제재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건 다 아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가져가세요. 무료 분양할 테니까. 다섯 번째 여성질환 개선에 좋대요. 이거는 뭐 약품이 아니고 식품이에요. 식품이니까 한 10년 전인가 엄청 유행하던 건데 뭐 짜갔지 뭐 초절이도 담아 먹고 하더라고요. 반찬으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나도 저거 한 4kg 정도만 갖다가 심으려고 그래요. 저 이사하는 곳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퍼지면 이제 또 분양할 거예요. 뭐 1년만 가도 무지하게 퍼져요. 이게 저 양이 굉장한 양이에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우선 손으로 뽑아놨는데 진흙이 잔뜩 묻어갖고 이제 물을 끼얹어봤어요. 잘 안되죠. 이제 여섯번째 이뇨작용과 해열작용이 있대요. 열을 내려주는 역할도 하고 상당히 좋은 모양이에요. 이거 원래 살짝 말랐다가 씻어야 잘 씻어지는데 젖은 상태라 그래요. 저 앞에 지금 이 수로에 있는 것만 해도 몇 킬로는 되겠어요. 몇 킬로는 수로에 있는 것만 해도 요거 이제 수로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지금 저쪽 이사가는 곳에 심을 거는 충분히 되겠어요. 한 1m에 하나씩 한 뿌리만 심어도 엄청 잘 번져요. 그리고 이제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싹을 뭐 벌레가 뜯어먹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낫으로 쳐도 잘라내도 뿌리는 아무 이상이 없고 원래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좋아요. 이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세요. 제가 있는 곳은 참고로 충북 청주에요. 거리가 너무 멀면 또 뭐 그렇게 크게 부가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엄청 비쌌어요. 저게 키로당 뭐 몇만원씩도 갔었는데 뭐 돈벌이로 하지는 않고 뭐 건강을 위해서 가족 건강을 위해서 먹어도 되고 길러서 1년 내면 많이 퍼져요. 이게 그러니까 길러가지고 드셔도 되고 그래요. 저는 한 1kg나 2kg만 캐다 심으면 돼요. 나머진 저거 양이 한 50kg도 나올 것 같은데 다 키면은 이렇게 혼자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이제 유튜브 영상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가져가세요. 제가 캐서 주지는 못하니까 010-5465-3916이에요. 제 전화번호에요. 010-5465-3916이에요. 이쪽에는 뭐 친환경 지역이라 참 전부 다 깨끗해요. 뭐 여기 사막위아래거든요. 이게 이 싹이 원래 허리까지도 안 오는 건데 어깨 높이까지 더 와요. 엄청이 좋아요. 2월 27일부터 분양입니다. 무료 분양이에요.